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김지한입니다. 오늘의 끝은 엔딩 대신 봐드립니다. 새로운 게임 바로 이 고향 만두의 엔딩을 대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. 고군분투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게임 방법 이따 보고 갈게요. 만두수 만들기, 만두팀 만들기, 만두비키 요리하기 4단계를 차례로 진행한다. 단계별 레이드 버튼을 이용해서 4단계를 마무리한다. 그 다음에 또 남아 버튼을 누른다. 뭐 간단합니다. 자,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처음에는 평범하게 갑시다. 근데 쉬울 것 같은데? 만두니까 돼지고기 들어가야 되고, 대파 들어가고, 마늘 들어갈 테고, 양파 넣어야 될 것 같고, 참기름은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. 오, 맛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밀가루보다는 쌀가루가 좀 더 건강에 좋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물, 주스, 와인이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을 넣겠죠? 뭐 주스랑 와인 넣는 사람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아니라 처음 만두를 만들어보면 물, 주스, 와인 하면 뭔가 물을 넣어야 될 것 같아. 간단한데? 김발당, 김반달. 이 김반달이 제일 맛있어요. 저는 이거를 후라이팬에 군만두 하면 진짜 맛있어요. 군만두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깨는 거겠죠? 간단하네요. 이게 안 된다고? 만두 속도 엉망이라고? 그러면은 참기름이 아닌가? 양배추인가 보다. 양배추, 양배추인가 보다. 그리고 밀가루 쓰자, 쌀가루 말고. 그 다음에 물, 그 다음에 김발달 모양을 아까 싫어한다 했으니까 또아리 모양으로 해서 찜통에 쪄보자. 이러면은 이제 되지. 무조건 되지.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해요. 저는 모든 음식에다 양파를 넣어요. 그리고 계란 넣으면은 좀 맛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마늘, 대파는 빠질 수 없고.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아닐까? 그래서 돼지고기 대신 두부가 들어가는 거 아닐까? 두부, 양파, 양배추, 마늘, 대파.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. 뭐지? 대체 뭐가 문제지? 돼지고기, 두부, 마늘, 대파, 양파까지. 쌀가루, 물, 김발탄 모양에다가 역시 후라이팬에 구워줘야 돼. 이러면 이제 됐나보다 이제. 아니 왜 이렇게 입맛이 까다로워? 돼지고기, 매운 고추,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할 수 있잖아. 밀가루, 물, 또아리 모양의 찜통이찌개. 이러면 이제 매운 게 고스란히 입안에 살아있거든요. 이거 맛없으면 진짜 만할못. 만두 알지 못하는 남자. 아 뭐야 이게? 이게 게임이 하다보면 개빡쳐가지고 막 이런거 넣게 된다니까. 아 그냥 주는대로 먹을 것이지 정말. 야 이거는 먹어라. 야 주황색 만두다. 야 나 이거는, 야 이거 찜통에 찌자. 이런 개나리를 봤나. 아 이거 한번 백종원 레시피 쳐보자. 백종원 레시피. 백종원 만두 레시피. 어 돼지고기 한 컵, 김치 없으니까 김치 빼고 당면 빼고, 대파 한 컵, 대파 한 컵, 고춧가루. 근데 고춧가루가 없으니까 매운 고추. 그 다음에 참기름 두 수저, 참기름 넣어주고, 김치가 없으니까 김치 대신 조금 자극적인 거 넣어야 돼. 김치가 없으니까 김치 대신 양파. 자, 그 다음에 이분은 밀가루로 만든 것 같은데, 밀가루에다가 물 넣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어 이거다. 이거 쭈구리 모양이네. 쭈구리 모양. 아 이거 또아리 모양이네. 또아리 모양이네요. 야 이거 무조건 돼야 된다. 아니 백종원님이 실패했어? 조바씨 내려와봐요. 이 가게 좀 부셔요. 김은 만두 레시피. 만두 레시피 리그베다 위키. 준비물 고기, 돼지고기 하나, 두부 한 모, 두부 하나, 숙주나무 없고, 마늘 하나, 양배추, 당근, 부추, 대파. 그럼 여기서 양배추, 대파, 오! 딱 다섯 개예요! 오, 될 것 같은데, 이거? 만들어 봅시다. 다진 고기에 술. 아, 술을 넣어야 되는구나. 그럼 와인을 넣읍시다, 와인. 와인에 넣고, 밀가루를 입히고. 자 밀가루로 입히고 김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서. 야 나 색깔이 좀 이상한데? 야 근데 색깔이 좀 이상한데? 난 태어나서 저런 만두를 본 적이 없는데? 일단 그냥 해봅시다.
김반대 모양에다가 프라이팬. 인병. 돼지고기, 두부, 마늘, 대파, 양파. 이렇게 해줘, 이렇게. 아, 양배추구나. 양배추. 양파가 아니라 양배추. 이번에 밀가루에다 물을 넣자, 물. 아까 와인에 넣어서 안 됐나봐. 그 다음에 이번에 또아리 모양에다가 찜통에 쪄봅시다. 오! 고향 만두를 따로 할 만두는 없지! 야, 여러분들! 이 위키, 리그베다 위키 잘 모르겠지만은, 야, 이거, 만두 레시피 역시, 인터넷 만두 레시피가 최고다, 이거야, 여러분들. 아무튼 엔딩은, 여기 원래, 다른 만두집이 있었는데, 그 만두집이 망하고, 이 고향만두 사장님이 허허허 하면서 웃는 모습이, 예,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, 고향만두 플래시 게임, 추억의 게임을 한번 엔딩을 보았는데요. 오늘의, 그 뭐지? 그, 순간이동 교훈은 맞아. 교훈은 무엇이냐? 모르면은 찾아봐라.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자. 오늘 이런 교훈을 얻고 가고요. 오늘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. 여러분들 평소에 뭐 궁금하신 게임, 아, 이 게임 나 알긴 아는데 엔딩이 뭐였지? 이게 엔딩이 있었나 궁금한 것들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가 내일 저녁을 먹을지 아니면 점심을 먹을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근데 좀 이 사람 좀 짜증난다. 만들어준 거 내가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대박났네. 좋았어. 이러니까 좀 만족스럽다. 이제 알아서 다시 해보자. 응? 안 해? 자, 이러면 이제 이 아저씨는 만두 개발을 못하고 망한 상태로 끝나겠죠? 이제 진짜 안녕입니다, 여러분들. 안녕.